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BJ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차가 나왔습니다. 신차가 나왔는데 요 녀석이 나왔어요. 요 녀석이 나왔는데 세이버 프로거든요. 근데 뒤에 이름이 세이버 프로 R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점에 지금 팔고 있고 캐시로 6,900원에 무제한을 살 수가 있습니다. 파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구엔진 때 파츠를 장착할 수 있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900, 가속력 1049, 코너링 975, 부서 시간 910, 부서 충전량 660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자면 클래식의 귀한 세이버 프로 R. 코너링 시대를 기록한 후에까지 세이버 프로가 세계였습니다. 우려한 아디아이와 날카로운 디프트 태기를 주로 잡았던 세이프로 그 참모습을 드러낸지 질문이 지금 세시대의 변환 선수 그대로 아이디어를 빨리 세우자 세이버 프로 시대의 포문을 열 첫 번째 주자 세이버 프로 R을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R이 나올 수 있다는 거네. 자, 아무튼 그렇고 일단 기본 파츠로 여러분들 한번 리뷰를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한 식으로. 와우, 출보가 빨라요. 뭐야, 출보 왜 이렇게 빨라? 잠시만, 야, 출보 강화된 것 같아 뭔가. 오씨, 출보 왜 이렇게 빨라? 베이지 잘 차고요. 일단 드립감은 세이버 프로랑 딱 비슷한 것 같고요. 차가 빨라진 세이버 프로 느낌이었다. 자, 일단 기본 속도, 기본 최고 속도가 일단 210이고요. 기본 최고 속도 210. 자, 이번에는 대가리를 흔들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흔들면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자, 10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흔들면 속도가 올라가요. 13, 14, 15까지 가겠다. 15, 딱 15까지. 딱 15까지 가네요. 자, 고개를 흔들면 215까지 가고요. 고개를 안 흔들면 210까지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부서 최고 속도를 한번 재볼게요. 아, 부서 최고 속도가 이거 애로사항이네. 아, 부서 최고 속도가 300까지 안 가네. 최소한 298까지는 가야 되는데 부서 최고 속도가 좀 딸리네요. 아, 아쉽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고개를 흔들어 볼게요. 한 293까지? 293까지 가네, 고개 흔드니까. 고개를 안 들었을 때는 289, 고개를 흔드니까 293까지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출보는 일단 거의 진짜 1대장급이었어요 형들, 맞지? 와, 근데 출보는 진짜 대박이다. 자, 여기서부터 230이란다. 132. 감속도 뭐 일단은 그냥 뭐 쏘쏘네요. 근데 차가 진짜 딱 드리프트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딱 세이버 프로야 진짜. 근데 그립감이라던가 이런 거 뭐 그립 드라이브 딱 느낌이 그냥 딱 진짜 세이버 프로네요. 느낌이 구엔진 같아요. 약간 구엔진 같은데 게이지 자동 충전이 없고요. 진짜 소장용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톡톡이 한번 해봅시다. 한 302. 아, 이 톡톡이 올리기 힘들다. 부서 최고 속도가 안 나니까 일단 303까지 나왔는데 톡톡이가 힘드네요. 톡톡이가 한 잘 나와야 톡톡이 속도가 제가 봤을 때 한 312 최대일지 않을까, 최대일 듯 해요. 세이버 프로랑 세이버 프로 R이랑 똑같아요. 그냥 솔직히 이봐, 똑같아. 바꿔봤자 바꿔도 뭐 바뀌는 게 없어요. 출근 확실히 빨라. 이거 봐, 황금만 차 바로 그냥. 이때 당시에는 끌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드리프트 빨리 오히려 최적화시키고 빨리 끊어버리지. 오히려 이때는 톡톡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예. 지금에서야 이제 톡톡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차를 막 끌어버리는 그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빨리 드리프트를 빨리 끊고 이런 게 최고였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톡톡이를 하려 하니까 이 차로 힘드네요 그냥. 자, 공방 한번 타볼게요. 출발 대박이다. 이거 점점 부서. 야, 점점 부서질수록 거리 차이가 나는데 이거? 진짜 딱 서정용으로 가져야겠다. 와, 이거 드리프트 끌기 힘들다 이거. 어우야. 아, 그래도 37초. 앞에 형님께서 견인으로 끌어줘가지고, 이 정도 나왔네요. 하체를 한번 박아볼까? 야, 5강도 돼? 5강 안 되지 않나? 잠시만. 레벨로 불가네. 안 돼요, 안 돼요. 하체를 어떻게 박아야지? 태의 과골 박으면 되나? 배의 과골이 좋다고? 블랙베어링?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볼게. 배의 과골. 하체 많거든요, 또.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배의 과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달려볼게요. 하체 박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 탈만하네. 진짜 세이버 프로 할 딱 타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드리프트 끄는 게 뭔가 진짜 어색해요. 진짜로 세이버 프로 할 딱 타고 드리프트를 하잖아. 드리프트 끄는 게 진짜 뭔가 어색하고 뭔가 힘들어. 이게 힘겨워 보여. 그래도 따라는 가진다잉. 견인 때문에. 실수. 아, 이거 봐, 여기서 원래 끌려야 되는데 안 끌려 자꾸. 아, 확실히 부서에서 차이가 나니까 토끼사 X가 금방 따라와. 진짜 소장용으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와, 힘들어. 힘겨워. 우와, 힘겨워. 이 형님, 근데 왜 이렇게 벽이랑 자꾸 사람을 나누시지? 근데 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웬 뜬금없는 세이버 프로 R일까요 여러분들? 연습카트 X보다 별론 것 같아요. 비교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얘가 연습카트 X야 맞아. 근데 잠깐만, 쟤는 풀펫을 떼고 하지 않았나? 그 풀펫 떼고 할게요. 쟤는 떼고 해야지. 그래, 딱 맞아. 아, 치료부 떼니까 안 넘기나.
나 출구 끼고 하자 그냥. 출구 끼고 했는데도 따라잡힐라던데. 제대로 달려볼게 이제. 초반에는 아 그래, 같이 한번 달려보자. 아 이게 차가 컨트롤이 약간 너무 어려워. 씨. 둘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냥. 형들 연습카트 X나 이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연습카트 X랑 얘랑 좀 비슷하다 진짜. 오 밸런스 오시네. 진짜 비슷해. 살짝 세이버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살짝 세이버 프로가 살짝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세이버 프로 R 리뷰했는데 뭐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란 걸 참고하시고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여기까지고요. 배 위